N이고, 보이나? 팩트니까 이름은 팩트고 애기 변수는 정수 하나고 리턴 값도 정수야. 그래서 퍼센트 D로 찍은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써봅시다. int고 팩트고 int n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야. 내가 만들려는 게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팩토리얼은 어떻게 계산해요? 1 곱하기 2 곱하기 해가지고 n까지 곱하면 이제 n 팩토리얼인데,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의 팩토리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팩트 n-1이 된다. 근데 끝나는 조건이 있어야 돼. if n이 1이면 1이야. 그렇지 않으면 n 곱하기 팩트 n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외워야 돼요.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에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볼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게 이제 아까 수업 시간에 썼을 때 팩토리얼은 제기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외워놓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팩트엔 해가지고 이렇게 푼다. 그래서 팩토리얼 함수는 대표적인 제기 함수니까 외워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행을 하고 10팩토리얼 계산하면 362만 8800이다. 반복문으로 한 거랑 제기 함수로 한 거랑 값이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팩토리얼 함수 46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다.